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중학교 2학년 3월 달에 영포자였던 아이가 2년 만에 영어를 전교 1등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랑 약 2년 동안, 약 2년이 안 됐죠. 3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약 1년, 한 8개월 만에 어떻게 하여 전교 1등을 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시 이 유튜브에서 항시 주장한 내용 그대로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떤 학생이냐면요. 제가 유튜브 영상, 초창기 영상도 올려놨었거든요. 자, PT 봉선생 검색하셔서요. 여기 채널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여기 PT 봉선생 영어 가이드 여기 있죠?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봐보면 여러분 해석 1도 안 된 중2 1년 공부했습니다 라는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영상이거든요. 아니요, 1년 전에 안 왔어요. 이 친구죠? 여기에 나와 있던 우리 그 하윤이 그때 제가 1년 전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오늘 이 친구를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전교 1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네, 니도 인사해요. 네. 오늘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 중에 한 명을 제가 초빙을 했습니다. 문법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려운 용어 사용하지 마라. 제발 설명을 최대한 간단하게 하라. 이런 설명보다는 실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풀어봐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과연 니는 진짜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의심을 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친구를 한 명 초빙해봤어요. 우리 친구는 제가 이 친구를 아마 4월달인가 3월달에 영상을 올려놓은 학생입니다. 중2 때 왔거든요. 중2. 3월에 왔었어요. 그때 영포자였죠. 영포자였죠. 요번에는 기본적인 영어 해석 능력이 안 됐으니까요. 학교 어디지? 고실중학교요. 고실중학교요. 고실중학교에서 영어 탑 1이라면 전교 1등이래요. 그 말이 되냐? 전교에서 1등이랍니다. 고실중학교가 그렇게 영어를 못하나? 아니면 네가 잘하나? 평타. 평타답니다. 고실중학교는 평균적으로 한다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열심히 해요. 제가 봤을 때 우리 학원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고, 머리도 뭐 탑분은 아니더라도 괜찮은 머리라. 근데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장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비결은 아무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얘기를 해봅니다. 농담을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윤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은 PT 봉선생 금독의 책은 이거 제가 써놓은 거예요. 기초 기본 심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요? 다 쓰게 만들어요. 네? 전교 1등, 영어가 전교 탑이 돼요. 전교 1등도 이렇게 다 쓰게 한다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단어장을 이렇게 두 번을 공부하잖아요. 이거 맨날 여기 이용을 안 해봤잖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못 해봤어. 미안하다. 내가 단어 외우는 시간을 내가 뺏었네요. 이렇게 두 개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초 심화책 봐도 여기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죠? 이 왼쪽에 이렇게, 이거 다 이렇게 암기시키고, 암기시키면서 공부합니다. 문법,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이렇게 수능 기출문제만 뭐하는 거, 이거 뽑아있는데, 세 번째 풀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어요. 문법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야, 네 선생님이 니한테 문법 설명할 때 문법 어느 정도 설명하지? 이론표 설명할 때? 필요할 정도. 어느 정도? 시간으로 따지면? 조금, 한 1, 2분 정도? 길면 한 3, 4분? 이 정도. 왜냐면, 다른 애도 다 다른 애. 저희들은 또 1대1 수업에 다른 애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 최대한, 엑기스만 뽑아갖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래, 하윤아. 야, 알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렇게. 너 혹시 팔통사 알아? 몇 개가 알아? 팔통사 말해봐. 용사, 부사. 혹시 내가 너한테 팔통사를 가르친 적이 있니? 나는 얘한테 팔품사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팔품사라고 가르친 적은 없어요. 물론 명사, 형용사, 동사를 내가 가르친 적이 있어요. 명사 한번 물어볼까요? 하연아, 명사가 뭐야? 사물이나 사람.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형용사는 뭐야? 저 누구
니은으로. 이게 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유튜브에 돌아가시면 막 팔풍선 막 쓰고 지랄 연병 댄스를 하시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팔풍선 몰라도 됩니다. 형사가 뭐다고? 니은으로 끝나는 거. 명사가 뭐다고? 사람, 사물의 이름. 이것만 알아도 전교에서 1등 한다니까요. 충분히요. 다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형식. 여러분, 오형식 가르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형식. 이름식부터 오형식. 이 이름식, 아마 이 친구가 5형식은 아마 구별할 줄 알 거예요. 4형식도. 그죠? 네. 4형식, 이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게 좋다. 멍멍에게 멍멍들. 이게 4형식이에요. 5형식은 생각난 게 뭐였어, 5형식? 5형식이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사지사원이 뭐야? 지각공사. 이것만 아는 게 5형식, 4형식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3형식은 어떻게 구별할지 알아? 1형식, 2형식, 3형식,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세다 빠지게 뭐, 형식이 어치고 뭐, 1형식, 2형식, 3형식, 아, 이거 몰라도 된다니까. 몰라도 어쩐다고? 1등 한다고요, 종교에서. 왜 시달대기 없이 이렇게, 어? 그 아까운 시간의 문제를 하나 더 풀어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명사절이 뭔지 알아?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야. 내가 우리 친구한테 관계대명사를 수없이 설명했지만 명용사절, 형용사절을 제가 설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 부사절. 부사절은 알아야 되는데, 씨. 부사절이 뭐야? 부사절 알아야 돼. 가르쳤어, 내가. 근데 물론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요. 근데 이 용어를 내가 왜 설명을 하냐면 제가 좀 편하려고 용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사절이라는 것은 뭐예요?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부사절이에요. 언제 배웠냐? 접속사 뒤에 주어동사. 분사구문 할 때 배웠잖아. 용어가 정말 분사구문 몰라도 된다니까요. 분사 몰라도, 동명사 몰라도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뭐요? 문제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만 더요. 준동사가 뭐야? 현안 준동사. 내가 지금 한국말을 대해가 그러니까 맞춰놓고 추측하는 거지? 준동사. 준동사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다니까? 어쩐다고? 몰라도? 1등 한다고요. 가정법이 뭐야? if가 있고 가정법 끝. if가 들어간 거. 이게 끝이라니까. 뭐, 과거에 뭐, 대과거에 일을 뭐, 어찌고저찌고 알 필요가 없다고요. 간접부문을 한번 보자. 간접부문이 뭐야? 운사 되게 좋은서 끝! 간접은 뭐다? 우주정답.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문제 푸는 방식이에요. 아이한테 어떤 뭐라 이론표를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그것을 주입시키고 암기시켰단 말이에요. 합법 들어봤냐? 합법이 시험에 나오나? 합법, 간접합.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마다 달라요. 나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그때 가르치면 돼요. 평상시에 뭐예요? 단어나 독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명사의 종류. 명사는 무슨 명사의 종류? 대명사. 그런 거 말고, 명사 봐봐. 명사 많아. 보통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그 다음에 집합 명사. 뭐 이렇게 다섯 개가 있어. 물고추, 직보, 이렇게 다섯 개가 있단 말이야. 설명한 적이 있냐, 내가? 없습니다. 몰라도 문제 아주 잘 풀 수 있다고. 그죠? 이런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그죠? 관사의 종류 한번 물어볼까요? 관사? 관사 한번 말해봐, 관사. 어원도. 이 정도 끝! 이게 다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전치사 물어보라는데, 전치사. 내가 너한테 전치사 해석 말고 가르친 적 있어? 예를 들어서 전치사 이는 언제 쓰고, 전치사 오는 언제 쓰고, 전치사 에스는 언제 쓰고,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니까요. 해석만 잘 알고 독해를, 구문 독해를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느낌으로 다 언제 이걸 써야 되겠다라는 뜻이 오고,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나오면 본문 정도예요. 구문 독해가 되면 본문, 아까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교과서를 못 외운 친구들이 있어요. 아, 진짜로? 이러더라고요. 다 외운다니까. 왜냐면, 오늘 못 외우면 내일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전치사는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전치사만 암기를 하면 된다고요. 너무 유튜브 강의를 봐보면 너무 문법 공부를 시달대기 없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죠? 어려운 용어성도 몰라도 된다니까요. 이런 설명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거 뽑아가지고 문제를 좀 풀고 틀리면 설명을 해주라고. 왜 틀렸는지. 이게 바로 문법을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비결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청 빨리 끝냈습니다. 고생했다.
너 고생해, 내가 고생했지. 내 일만 아파지. 너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그지? 네.